자, 29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29페이지 5번까지 했네요.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은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납세지. 납세지가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방세는 항상 지방세는 지자체 재원이 돼야 되겠니까 소재지입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물건,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가 포인트야.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해가죠? 소재지다. 자, 그 다음 국세는?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소다. 그래서 기초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래야 지자체 경비에 충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세는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만 알면 돼요. 주소가 있는 자.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딱 기초는 지방세는 소재지에서 걷어가는 거고 물건,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입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8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8번 조세의 징수 방법 30번. 자, 30쪽. 자, 조세의 징수. 그래서 우리는 용어 정리를 해야죠. 부과와 징수. 이거를 우리는 납세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첫 번째 뭐다? 부과. 부과란 단어가 나와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뭐다?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래요. 8번.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거를 부과라 그런다. 그래서 부담하려면 뭐다? 세금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법을 배울 때 부과는 뭐와 같은 뜻이다? 결정. 그래서 결정해서 부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얼마라고 결정해서 부담시킨 거를 부과다. 그 다음 부담시키면 징수가 나오겠죠? 그럼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줄여서 걷는 것.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납세 절차라.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첫 번째 뭐다? 결정해서 부담을 시키고 부담을 시킨 다음에는 걷어야 되겠죠? 걷는 거를 징수라 그런다. 그럼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있고, 그래서 앞에 용어는 지방세 용어입니다. 괄호 용어는 국세 용어예요. 국세는 신고 납세.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도 한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보통 징수.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 과로. 과로는 국세 용어예요. 국세에는 정부 부과 과세. 오른쪽 꼭대기 큰 틀을 먼저 잡아요. 정부 부과. 그래서 부과가 뭐라 그랬어요? 결정. 부과가 결정이에요. 정부가 결정해서 걷는 거라고요.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정부가 부과 결정해서 과세하는 거고. 자, 3번은 아까 배웠죠?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 징수.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징수 편의가 있는 자. 밑줄을 딱 긋고 3번에 징수 편의가 있는 자.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징수자가 납부, 납입하는 것. 박스, 대표적으로 월급날,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띠죠? 이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래. 회사가 거두어서 일정 기간 안에 세무서에 납입해준다고. 그리고 지방세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방소득세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양도세 낼 때, 종합소득세 낼 때 세무서가 특별징수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인데 특별징수한다 세무서가.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요. 독립세. 독립세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특별징수해서 세무서에서 10%를 거둔 다음에 지방세니까 지방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3번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1번, 2번 위주로 나온다고요. 자, 다시 30페이지로 왼쪽으로 와요. 자, 그럼 뭐다 이거? 세금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누가 결정할 것인가? 결정. 누가 결정할 것인가? 7번 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 두꺼기 두꺼운 글씨 뭐와 뭐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안에 과세권자 정부 과세권자에게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봐요. 세금을 누가 결정한다? 1번.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1번.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 정부 신고합니다. 그럼 정부에게 신고하면 정부는 뭐를 준다? 납부서. 납부서를 발급하면 우리는 납부서를 갖고 일정 기간 안에 은행 가서 금융기관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 그럼 은행 가서 납부하면 4번 우리들에게 뭐를 준다? 영수증. 그리고 금융기관은 받았다고 과세관청에게 통보하는 거고 이게 절차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다섯 개 중에 딱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림 위에 박스에 세 가지만 찾아요. 소득세 밑줄 긋고. 소득세. 그 다음 두 번째 취득세. 세 번째 등록면허세. 세 개.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 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세금들은 원칙이 몇 번 낸다? 한 번. 그럼 왜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스스로 신고 납부할까요? 정부가 몰라. 정부는 언제 알아요? 등기처에 알아. 알아들었나요? 취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은 뭐다? 정부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알아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정부가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자, 올라갑니다. 이제 보통징수. 그럼 이게 뭐예요? 글씨가 보통징수야. 원래 이거는 통보징수야. 고지서로 통보를 해줘. 고지서로 통보하고 징수하는 건데 말귀가 이상하죠? 학자들이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는 세금을 누가 결정한다? 과세관청이. 과세권자가. 권자가 결정하는 거야. 기다려라 이거지.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우리들에게 납세 의무자에게. 포인트는 뭐다?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고지서로 통보해 주는 거야.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교부, 발급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보통징수라 그래요. 자, 그림 한번 봐요. 그림. 자,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 과세관청. 계산해서 1번, 우리들에게 고지서 발급. 그럼 납세의무자는 은행 가서 지정된 날짜에 2번 납부하면 우리들에게 3번 뭐를 주나? 영수증. 그 은행은 받았다고 통보해주고. 그림 절차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있어 이제? 세금이 재산세. 재산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기초는. 근데 위에 박스에 두 가지 밑줄 그으라고요. 국세에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에 재산세, 이렇게 두 개. 자, 그럼 이거 여기 보세요. 왜 재산세와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할까요?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 매년. 매년 뭘 갖고 무슨 가격을 갖고 이해들을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그럼 가격을 정부가 알았잖아 이제. 정부가 법에 의해서 발표하죠. 그럼 공시가격을 정부가 먼저 알아. 먼저 하니까 뭐다? 기다려라. 그래서 과세권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우리는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해들은 왜 신고해? 정부가 처음에 몰라. 취득등록면허세는 뭘로 계산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실지거래가액. 그다음 양도세도 뭘로 계산해? 세금을. 실지거래가액. 정부는 나중에 알아요. 등기처에 알아. 판 줄. 취득한 줄.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한 번 내는 세금은 정부는 나중에 알아. 세금을 빨리 걷기 때문에 빨리 걷으려고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이해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알아.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뭐다?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 원칙은 뭐다? 정부 결정이에요. 그러나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 그래서 종부세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원칙은 정부 결정이야. 선택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 그럼 선택하면 신고 납부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결정이에요. 그러나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왼쪽 오른쪽에 다 나와 있어요. 신고 납부. 그래서 왼쪽 봐요. 30페이지 박스에 선택했을 때 나왔잖아요. 종부세 왼쪽 박스에 선택시라고 나왔잖아요. 찾아야죠. 선택시 박스에. 박스가 어디 있어요? 국세에 있잖아요. 박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박스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종부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부 결정이에요. 선택하면 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기다려라. 매년 내는 세금은 공시가격으로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리고 특별징수는 제3자가 걷어서 납입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징수, 원천징수란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칠판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일까요? 세금 내보시는 분들. 60일. 아무 때나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날짜를 정해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한다고요. 신고 납부를 안 해. 신고 납부를 안 해요? 그럼 안 하면 세금 결정을 못 했잖아요. 그럼 누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뭐다? 누가 세금을 결정해 준다? 어쩔 수 없이 과세 권자가 결정을 해 준다고요.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끝나죠? 안 했잖아. 그럼 안 했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정한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는 그냥 100만 원으로 결정하지 않겠죠. 세금을 늘려버립니다. 세금을 늘려서 결정해요. 그럼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뭐라 그런다? 가산세.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에 뭐다? 20%가 붙어. 20만 원.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결정됐다?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에 가산한다. 이거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취득세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20만 원을 붙여서 정부가 얼마로 결정한다? 1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 결정하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120만 원짜리. 그래서 당연히 120만 원짜리 고지서를 어떻게 한다? 보통 징수. 이렇게. 이게 절차예요. 자, 그 다음 이해. 이해는 처음부터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일단은 30페이지 먼저 봐요. 30페이지 1번 신고 납부. 기한 내 자진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 하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왼쪽에 두꺼운 글씨만 읽으면 돼요. 가산세를 부과해서 뭘로 바뀌어버린다? 이제 120만 원짜리 보통 징수로 바뀌는 거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여기 보자고요. 이제 이걸 이해는 이제 재산세, 종부세는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해,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우리는 고지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돼? 납부 기한,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야, 은행에. 근데 안 하잖아. 안 하는 분도 있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뭐가 늘어나? 가, 산, 금을 붙여. 그래서 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성격이 다른 거. 이 가산금은 뭐다? 연체이자를 붙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가산세라 그러고, 연체이자를 우리는 세법 용어로 가산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꼭대기 나왔네. 31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 가산세 하면 틀려요. 가산금. 연체이자를 붙여버린다 이거죠. 왜 여기는 연체이자를 붙여요? 연체, 세금 결정이 끝났잖아요. 연체 방지를 위해서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이자의 이름을 가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고지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지서 딱 보면 납기 내에 얼마, 납기 후 금액은 연체이자가 붙은 거야. 그거를 세법 용어로 가산금. 그럼 왜 여기는 연체이자가 늘어나나요? 세금 결정했으니까. 왜 여기는 세금이 늘어나나요? 결정을 못했으니까. 여기는 결정을 못했으니까 정부가 결정할 때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하고, 여기는 이미 결정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연체만 하지 말아라. 연체 방지를 위해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결론,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근데 여기서 1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120만원짜리 고지서 날라왔죠? 그럼 120만원 속에는 뭐다? 가산세만 있는 거예요. 이 120만원을 연체하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뭐다? 1차적으로 신고 납부한다.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인다. 가산세를 붙여서 3번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뀐다. 그럼 1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면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면 역시 뭐가 붙어간다? 가산금. 그러나 이해는 절대로 뭐다? 원칙이 뭐다? 가산금만 붙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가산세.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그래서 가산세는 반드시 뭐와 뭘로 구분해야 돼? 신고를 안 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아래 가산세 9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럼 가산세는 포인트가 뭐다? 성실한 이행. 이행을 안 했어. 이행자가 들어갔잖아요. 성실한 이행을 안 했다. 안 했다는 건 이행을 안 했다. 그럴 때는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합니다.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밑줄 긋고. 산출세액, 세금에 가산하는 거예요. 다만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연체이자죠?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은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120만원짜리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120만원짜리 날라왔죠? 이거는 가산세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연체할 것이다. 이자를 붙이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해야 가산금이 붙죠. 이와 같은 가산세는 역시 뭐다? 의무불리행. 의무불리행. 즉 벌과금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금 신고 납부를 불리행했다. 불리행했다. 그럼 벌을 주는 게 세금을 늘린다. 가산세. 그럼 얼마나 늘어날까? 넘어가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오른쪽 33쪽 율만 날아요. 33쪽.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박스. 반드시 뭐와 뭐를 구분하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구분해야 돼요. 박스 오른쪽. 무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 20% 늘어라. 거기 20%. 무신고하면. 근데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 늘어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 거래를 은폐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 적게 신고해. 과소 신고하면 세금이 10% 늘어나. 그 사기 부정은 무조건 40%야. 과로는 보지 말고.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무신고하면 20% 늘어나. 과소 신고하면 절반 10% 늘어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 과소 신고는 뭐다?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면 40%가 늘어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에요.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과 10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 납부. 그럼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이거 개정된 거예요 이번에. 하루에 10만 분의 25.
10만분의 25, 0.025%,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 하루하루 따져. 납부불은 10만분의 25. 하루하루 따진다고요, 납부는.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10%, 20%, 40% 나오면 무조건 틀려. 10만분의 뭐다? 25씩 하루하루 지연일서에 따라 세금이 늘어납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뭐만 알면 된다? 무. 무 하면 20% 늘어나. 적게. 과소. 열. 사기부정. 장부를 조작하고 다운 계약서를 쓸 때 사기부정이 나오면 무조건 유리 뭐다? 40. 그래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납부분은 하루하루 따져. 그래서 10만 분의 25씩 세금이 늘어난다. 요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즉 0.025%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섯 번 출제됐어요. 가산세를 물어보면 시험장에 가서 신고인지 납부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 10, 20, 40은 신고에만 쓰는 거다. 납부불 성실은 하루하루 따져. 그래야 세금을 빨리 내죠. 10만분의 25, 0.025%. 그래서 계정 안이 나와 있네요, 밑에. 그래서 계정안 제일 밑에 것만 보면 된다고요. 납부불 성실을 가서 환급은 알 필요도 없고 제일 아래 납부불. 그래서 1일당 10만분의 25, 0.02%씩 늘어나. 제일 밑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는 세 가지만 중요해요. 납부는 만분의 25씩 늘어난다. 이렇게요. 자, 넘어가죠. 자, 34쪽. 자, 사기 부정한 방법이 나왔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이거 사기 이럴 때는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요? 40%. 부정, 이중장부 작성, 뭐 이런 거, 거짓 증빙, 장부 기록의 파기, 이런 게 사기 부정이에요. 등등등등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몇 프로 붙인다? 40%. 이게 사기부정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0번 35쪽 별표지 딱 해요. 10번 이번에는 가산금, 일반 가산금만 알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여기서도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럼 이 애들은 뭐다? 처음부터 고지서가 날라와. 이 애는 뭐다? 이행을 안 했을 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위에 거는 이행은 처음은 신고 납부예요.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와. 이행은 처음부터 고지서가 날라와. 세금 결정이 끝났죠?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1번. 1번만 알면 돼요.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 그래서 연체이자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럼 연체이자는 어디에서 표시를 한다? 고지서에 써 있잖아. 납기요금액.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액. 그래서 고지서를 보면 납기후금액이 써 있는 거예요.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거예요. 고지세액에. 그럼 2번. 자, 2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기초는 체납된 조세에 몇 프로 붙인다? 3% 붙여요. 3%. 시험은 항상 분수로 나와. 100분의 3. 100만 원이면 3만 원 붙는다 이거죠. 3%. 시험은 5% 하면 틀려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될 때는 일명 3김. 3금. 3김, 5김 하면 안 돼. 그래서 연체이자는 한 달까지는 3%.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 결론이 나왔어요.
넘기면 결론. 자, 밑에 박스. 밑에 박스. 가산세. 가산금의 비교. 자, 가산세부터 할게. 의무불리행. 의무불리행.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의무불리행한다. 어떤 세금? 이 세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붙는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부가금액은 세법 규정에 의한다. 세법 규정이 뭐예요? 이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법 규정에서 세금을 늘린다고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징수방법은 조세에 뭐다? 세목으로 징수한다. 이거 뭐다? 세금의 이름.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취득세가 늘어나, 등록면허세가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늘어나, 세목, 세금의 이름. 그래서 세목으로 징수한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조세에 포함한다 이거지. 취득세는 취득세에 포함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에 포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처음부터 너는 연체할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가산금. 가산금은 왜 만들었어요? 고지서. 성실하게 납부하라. 그래서 성실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납부를 안 했다. 연체했죠? 연체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어떤 세금에 붙는다? 고지되는 모든 조세. 이거. 고지서가 날라오는 모든 세금에 적용하는 거예요. 고지서. 1번만 알면 돼. 일반 가산금은 기초는 몇 프로 붙는다? 3%. 일명 3김. 그리고 징수는 어떻게 한다?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제일 아래. 고지세에게 가산한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연체이자이므로 세금에 불포함,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이자는 이자, 가산금. 그래서 연체이자 성격이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들어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세금을 늘린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한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이제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이해는 처음은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가산세가 붙으면 1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럼 연체하면 가산금이 붙겠죠, 이제 2차적으로? 그러나 이해 2명은 처음부터 뭐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방지를 위해서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39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39쪽, 제4절. 뭐라고, 이것도 별표시 딱 하세요. 꼭대기, 제4절. 납세 의무.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보다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소멸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뭐만 배운다? 성립 시기만 배워요. 납세할 의무는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잘 들어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죠?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된다. 그럼 성립돼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 계산을, 세액 계산을 어떻게 한다? 출발해야죠. 그래서 출발하는 시점을 우리는 세법에서 성립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확정은 안 됐으므로 뭐라 그래요? 추상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잖아요. 얼마라고. 그래서 거기에 용어 보면은 어떤 용어가 나와요? 추상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성립시기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도 얘기해요. 확정은 안 됐으니까. 자, 그럼 보자고요. 성립시기가 뭐라고요? 모든 세금은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이 뜻은 세금 계산을 시작하라 이거지. 아무 때나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시작하는 게 아니다. 딱 다섯 가지만 알면 돼요. 소득세.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부동산 관련.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 그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우리가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 다니면 월급을 계속 받죠.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받아서 12월 말이 되면 연말 정산을 해요. 1년 단위로. 그래서 추가 납부세 또는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1년을 뭐라 그랬어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어떻게 한다?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 그럼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다?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험은 원칙만 알면 돼. 별 하나 딱 붙이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나머지는 출제 제외.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자, 2번은 뭐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밑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또 하나 같은 재산,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할 기준이 되는 날짜. 6월 1일이 되면 정부는 뭐다?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왜? 그래서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특징이 뭐다?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암분 그런 게 없어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월 1일일까요?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는 어떤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나요? 공시가격. 그럼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할까요? 주택은 4월 말, 땅은 5월 말까지 발표해. 그러니까 6월 1일 날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정부는 세액 계산을 출발한다. 그래서 6월 1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겨봐요. 자, 넘기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취득세.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등록 면허세.
자, 취득세는 취로 시작하면 맞아. 어쩌고저쩌고 취득할 때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어쩌고저쩌고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이때가 어떨까? 어떤 때예요? 돈 주고 사면 잔금 지급일을 얘기해요.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 잔금이 끝나면 내 거니까 뭐다?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으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딱 다섯 개만 알면 돼요. 기초.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뭐라 그래요? 본세. 다섯 개를 본세라 그래요. 본세, 독립세, 따로따로 내는 세금. 아까 독립세, 본세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붙여서 내는 세금, 부가세가 있겠죠? 그럼 부가세는 몇 개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두 개. 두 개. 뭐가 있어? 두 개가.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와 하나는 지방교육세. 그럼 이 두 녀석은 공통이 뭐다? 본세에 붙여서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나오면 뭐다? 이 용어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랑 같이 내는 거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합니다. 본세에 붙여서 내니까.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잘 봐, 이제. 첫 번째는 뭐를 정리해야 된다? 본세. 두 번째는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 두 개. 그러나 본세랑 같이 내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그 다음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등록면허세 양도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잖아요.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가산세도 결국은 뭐다? 본세에 붙여서 내잖아. 그럼 결국은 이에도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에와 이에와 이에는 본세랑 붙여서 내거나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40페이지. 자, 국세 별 하나 딱 붙이고 농어촌 특별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죠? 그래서 본세자가 들어갔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그 다음 두 번째 지방교육세 본세에서 붙여서 내는 거죠? 지방교육세도 뭐다? 역시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뭐를 찾아? 가산세. 별 하나 딱 붙여 가산세.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 가산세 찾았어요? 자, 이 가산세도 뭐다? 여기 보세요. 본세랑 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 본세를 길게 표시하는 겁니다. 길게. 본세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가산날 국세 지방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본세. 가산날 국세 지방세가 뭐다? 본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본세를 길게 표시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결론은 본세는 따로 성립 시기가 주어졌죠? 그 다음
하나, 둘, 세 개는 결국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 보고 마무리 짓자고요. 그림. 자, 소득세는 본세잖아.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 성립한다고요? 12월 말일 31일에 동그라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를 얘기한다? 12월 말일. 자, 그 다음 취득농면허세. 취득농면허세 나와 있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본세. 그리고 밑에 그림은 뭐다? 부가세와 가산세, 즉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등록면허세도 옆에. 다 요것들은 밑에 거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라고요. 아, 가산세, 지방기록세, 농특세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보유할 때 그러면 안 돼요. 6월 1일 날 성립한다. 그럼 밑에 나왔네. 지방개혁세, 농특세, 부가세잖아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지방개혁세와 농특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성립시기. 성립시기 배웠죠? 실판 봐요. 본세의 성립시기와 하나, 둘, 세 개의 성립시기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했으면 세금 계산을 출발했죠, 이제? 출발해서 이제 얼마라고 뭐 해야 돼? 확정을 시켜야죠. 얼마라고 확정을 시킨다. 이 확정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체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2번 나왔네. 확정 시기. 두꺼운 글씨.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납부할 세액을 납세하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확정시기라고 그래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자, 취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신고나 신고하는 때 어떻게 한다? 확정된다. 신고세금이니까.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뭐다?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도 모든 세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 손에서 신고서가 나가는 순간 확정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고주의라 그래요. 밑에 신고주의 나와 있죠?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를 줄여서 신고주의.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신고하면 확정되잖아요. 그럼 확정되면 그 세금을 납부하면 끝난 거고. 잘 봐요. 이제 근데 신고를 이행을 안 하면 아까 배웠죠? 가산세가 붙어서 누가 세금을 결정해 준다? 정부가 결정해 줍니다. 정부가 확정을 시켜줘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가산세를 붙여서 확정한다. 밑에 박스예요. 2번. 자, 2번 나와 있잖아.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누가 세금을 확정시켜준다? 정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고 안 했다.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시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부가주의. 자, 부가가 뭐라 그랬어요? 결정. 부가가 결정이잖아요? 이거 두 개. 두 개는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해 주잖아요. 정부가 결정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주의. 부가가 뭐라 그랬어요? 결정. 결정하는 조세.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권을 결정.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두 개. 정부가 결정, 부가. 결정해서 확정하는 거.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 그래서 국세는 뭐가 있다? 종부세. 지방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항상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하라고요. 단 뭐라 그랬어요? 종부세는 아까 선택하면 뭘로 바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의심이 많아.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양다리 걸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 어디까지 배웠다? 성립시기, 확정시기까지가 기초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다음부터는 이제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취득세부터 이제 쭉 진행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11월 12일. 그래서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수업 부담 가지면 안 돼요. 반복, 반복,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자격증을 한 번에 따려면 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방법을 통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1년 동안 충실히 공부하면 무조건 한 번에 붙을 수 있다. 오늘 첫 만남이네요. 참 여러분들 반갑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얼굴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